반갑습니다. 정교조 청년부위원장 전승혁입니다. 오늘 이렇게 오니까 처음 이런 자리에 오는데 되게 또 감회가 새롭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노동인권 교육인데 전 이거는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거든요.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안들이 지금 눈앞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,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모든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교육입니다. 그러니까 정교조가 뭐 지난 시기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. 2021년에 160개의 시민단체와 함께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아마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런 것들 활동을 쭉 해오면서 저희가 총론 2022년 교육과정에 노동을 명시할 것과 그리고 학교에서 노동인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을 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된 법안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. 그래서 꼭 이제 이건 이제 시대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노동으로 발생됩니까?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의원님들 여러 가지 노력해주셨다 생각해요.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개정교육과정 처음에는 총론에 노동이 명시가 잠깐 되었었고, 그리고 어제 이제 특성화하고부터 2025년에 이제는 이제 교육을 할수 있도록 지금 마련은 됐지만 정권이 딱 바뀌면서 바로 교육과정 총론에서 빠져버렸거든요. 노동이라는 말이. 지금 정권이 얼마나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수 있는 좀 단적인 사건이다. 그렇게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안 되려면 저는 법제화가 돼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다음 소위 영화가 참 많은 울림이 있었잖아요. 울림만으로 끝날 것인가? 진짜 다음 소위가 그 다음 소위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분들이 얘기하셨어요. 거기에 이제 저는 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특성화 고등학생만 노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다 알다시피 모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적어도 70%가 노동자가 됩니다. 노동자의 인권은 국민의 인권과 같습니다. 70%의 인권이 어떻게 국민의 인권이 아닙니까? 노동 인권은 인권 교육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.